강화했으니까 지금 소망의 화시 능력, 장악의 복병 능력. 아이고, 불면서 많이 나네요. 아,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조주아, 천천히 가자. 네, 세바차의 병력. 어우, 차이 많이 나는데요. 봉씨가 숲에서 정말 잘 다닙니다. 날라다니기 때문에. 자, 추행 가서 먼저 때려보자. 아, 맞다. 강화기병. 아, 맞아. 추행은 저거네요. 강화기병. 맞아. 아, 강화기병이었지. 연구하는 거. 이제 떠올랐습니다. 아, 3타로요? 그러게요. 자, 우리 뒤통수를 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뒤통수를 차 150% 하더라기 때문에 뒤통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사 배웠기 때문에 활 쓸 수 있죠. 자, 일단은 성도 먹어야겠다. 그죠? 성도 먹고, 그리고 성 하나 먹어주고, 이거 먹어서 공적을 쌓아서 이제 승진을 시켜야 되니까. 어차피 이 쩌리 애들을 이제 공적을 쌓아야 병력이 늘어나죠. 또 승진을 시켜가지고. 자, 한번 들어볼까? 교모한테? 여포가 들어봅니다, 한번. 어이구. 정면이라서 확실히 데미지 안 들어가네, 확실히. 그래서 뒤통수로 옆을 쳐야 됩니다. 이제 다 잡혔습니다. 확실히 근데 뒤통수가 진짜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허연 남긴 하는데 허연 너 할 게 없네. 이런 전투는 사실 안 죽이고 기다려서 지어놓은 근육과 잡아먹고 장수를 키우시는 게. 네 분! 아, 그럴까요? 한번 기다려볼까요? 25일까지. 네 분. 이런 뎅청한 놈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기다려볼게요. 25일까지 한번 원군이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왔네. 어, 유비? 이야, 뭐야? 오. 와, 많이 왔네요? 오, 그래. 유비. 저 유비 원근이 왔네요. 예. 오, 장비 과은호 싹 다 왔네. 오, 좋아, 좋아. 그래, 그래. 자, 일단 여포가 관우를 관우? 아니야, 일개토는 좀 위험하다. 일개토는 하지 말고 지금 일개토는 안 할게요. 좀 위험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봉시로 장수를 일단 좀 때려주면서 와, 병력 많이 단다. 역시 참,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있어요. 하오윤이랑 한번 붙어볼래가 아니라 하면 안 되지. 무력이 높으니까. 무기 때문에. 청룡을 또 했으면 103인가? 되게 높던데. 자, 어쨌든 이번 싸움 이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조는 이제 한쪽으로 들어가서 장비를 때려보자. 어늘진인가? 장비 지금? 자, 이번에 공격을 받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 이거 봐라. 어우, 야씨, 용감한데? 야야야, 조조 빠져라. 오, 병력 확 빠지네 조조. 야, 뒤로 뺄게 조조. 오, 안되겠다. 바로 조조를 노리네 이것들이. 예. 아이고, 쫄기는. 예, 쫄았어요. 일개탄 말레들이 쫄아가지고. 자, 끝내고 그 다음 여포로 장비. 백헌님 어서 오세요. 돌격. 확실히 효과 있네. 어, 효과 있습니다. 돌격해, 돌격! 효과 있다, 이거, 진짜. 오오, 야, 뒤로 빠져라, 조인아. 어, 그치, 뒤로 빠지고요. 근데 방금 장비랑 오, 정면으로 싸운 거. 아, 그래요? 정면으로 싸운 거라고요? 아, 그래. 아, 이게 이렇게 정면인가요? 아, 방향이 좀 헷갈려가지고. 아, 그랬군요. 방향이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깃발 흔들리는 흔드는 쪽 봐야 되나? 방향 보기가 좀 어렵다. 네, 좀 헷갈리네요. 일제! 아, 하얀 점이에요. 아, 하얀 점. 아. 아, 예, 하얀 점. 아. 이번 옆으로 보겠네. 그죠? 옆으로 보겠습니다. 이때 한번 들어보자. 병력이 확실히 조금 주네요. 확실하게. 정면은 가지 말자, 우리. 불화살을. 예, 안 되네. 불화살을 가자.
옆구리. 아, 그래서 이게 이동했을 때 방향을 정하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까닭이. 괜히 방향을 이렇게 설정한 게 아니구나. 어, 그런 뜻이 있었군요. 가자, 여포야. 마무리 가자! 그렇지, 장비 잡았습니다. 자, 일제! 그렇지, 일제가 사기지. 일제가 사기 좋습니다. 자, 뒤로 가서 뒤통수 뿌려치고 요화. 오케이. 지금 정면이죠, 이거? 정면이면 차례 공시로 쏘고. 효율적 전투를 해야 돼, 야, 뭐, 또 뭐 하는 거, 또 뭐 하는 거. 아, 안 돼! 안 돼! 이씨, 저런, 이씨. 네 분, 진짜. 야, 장면 죽는다. 장면 죽어요, 여러분들. 장면 좋습니다. 장면 죽어요. 룰랄랄라. 어, 근데 병력이 0인데 살았어요, 여러분들. 예. 병력이 0인데 살았어. 어, 저럴 수가 있나요? 0명인데 어떻게 살았지? 어, 저런 경우도 있네. 살아남았어요. 0인데 안 잡혔습니다. 좋아, 이번에 끝내버려! 뒤통수, 그렇지. 야, 뒤로 때리니까 쭉 따네. 어, 진짜 알려주신 대로 딱 하니까는 그냥 쭉 따로 그냥. 관우도 그냥 뒤통수로 당하니까 그냥 털려버렸네, 그냥. 오케이, 좋았어. 장류요? 네. 네, 눌렀습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살았을까요, 이게? 네, 완전 0인데 살았어요. 네, 맞아요. 이거, 이런 경우가 있나, 이게? 저는 처음이에요, 이거. 버그가 아닌가, 이거 생각이 듭니다. 살아남았다는 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원래 0 되면은. 아군끼리 싸운 거기 때문에. 아군끼리 싸웠기 때문에 포로 잡은 게 아니니까, 상대가.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답은 그거네요. 맞네. 그러면 말이 되네요. 이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를 쳐가지고 도격을 하니까 데미지가 확 들어가죠. 들어가. 옆구리. 괜찮아, 잡혀도 돼. 잡혀도 된다. 어차피 끝났어, 이 게임은. 끝났습니다.